안녕하세요. 김종환의 톡톡톡 기타 이야기의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나도 칠수 있어 그 노래 왕시훈 통기타송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4분의 4박자 오늘은 드린 곡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곡이요. 뭐 응답하라 에서 나왔던 곡이죠. 그 전에 이미 뭐 오래전에 이장희 씨께서 만들었던 곡이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좋습니다. 저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 그대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타 연주하는 부분. 자,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원곡은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자, 어쿠스틱 버전으로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까도 손가락님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 다 나가네요. 네, 아무튼 그래도 할 겁니다. 내일 수업이 9시에 있어서 저는 이만 나가봐야 하네요. 정말 오늘 친절한 답변과 강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못할 게 없네. 빨리 해야겠다. 다 나가기 전에 빛을 따라가 그대들 손에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은 뭐 이런 곡입니다. 자, 이렇게 편곡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또 누구나 좀칠수 있게 우리가 배웠던 슬로우 고고 리듬 스트로크 패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슬로우 고고 스트로크 패턴은 여러분들이 왕시훈 기타 놀이터 5강 시간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것을 자, 지금 스트로크로 배워보려 합니다. 자, 우선 이 곡을 치기 위해서는 코드를 왼손은 코드를 D 코드. 자, 보시면 D 코드. 그다음에 E 마이너란 코드, 그다음에 A7 코드. 그다음에 B 마이너 7 코드. 그다음에 A7 코드, G 코드, E 코드 이렇게 한 6개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코드를 연결을 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D 코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는 코드입니다. 그렇죠?
코드를 1번, 2번,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1번 손가락은 2번 줄 3, 2번 손가락은 이 1번 줄 2플랫, 그렇죠? 3번 손가락은 2번 줄 3플랫을 잡고 또 D 코드는 엄지로 가볍게 6번 줄을 뮤트를 해줍니다. 자, 5번 줄은 X를 했다고 쳐도 됩니다. 그래서 D 코드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D 코드. 그 다음에 A7 코드도 나옵니다. 제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해야죠. 자, A7 코드는 자, 2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4번 줄과 2번 줄에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또 A7도 마찬가지로 엄지가 6번 줄을 뮤트를 합니다. A7 코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D 코드. D7 코드. 자, D7 코드는 D 코드에 반대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번 손가락이 자, 2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손가락이 3번 줄 2플랫, 3번 손가락이 1번 줄 2플랫, 또 D 코드도 마찬가지로 D7과 마찬가지로 6번 줄을 뮤트합니다. D7 코드.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조아님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E 코드. 자, E 코드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6번 줄을 뮤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6번 줄이 근음이기 때문에 그다음 1, 2,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표를 보시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 마이너 코드 계속 연결을 제가 잘 못하고 있네요. 자, 연결을 시켜서 나가겠습니다. E 마이너는 E 코드에서 1번 손가락만 띄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 자, G 코드. 자, G 코드를 보시면 또 1, 2,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저 같은 경우는 2, 3번, 2, 3, 4로도 네, 이렇게 잡습니다. 왜 이렇게 잡으신 분도 많죠?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네,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잡으신다 그러면 1, 2,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른손 패턴은 우리가 왕놀 저번 시간에 왕심 기타 놀이터 다섯 번째 시간에 스트로크 패턴은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쵸?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 자, C코드 잡고 궁 짝이 한마디에 들어가는 4분의 4박자의 기본 리듬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응용이 됩니다. 쪼개집니다. 자, 1번 패턴은 8비트로 궁, 치, 짝, 치, 궁, 치, 짝, 치 이렇게 한번 1번 패턴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궁, 치, 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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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자, 그 다음에 3번 패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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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꼭 한마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패턴만 이용해서 이 곡을 쉽게 편곡해 봤는데요. 자, 보면 처음에는 D 코드를 한번 쳐줍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나오기 전에 음정을 잡으라고 이렇게 한번 쳐줍니다. 그다음에 나 그대에게 A7 자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1번 패턴이었죠? 궁치 짝치치 2번 패턴이었구나. 2번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B-7 잡고
아까 우리가 B-7 안 했구나. 코드. B-7 코드가 여기서는 이제 발의 코드로 중요한 코드인데, 자, 발의 코드란 건 여러분들 한 손가락으로 여러 줄을 동시에 잡는 걸 발의 코드라고 합니다. 자, B-7 같은 경우는 1번 손가락으로 E플랫을 봅니다. E플랫에서 1번 줄과 5번 줄을 중심으로 꽉 누릅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 손가락은 또 다이어그램 표에 나와 있는 대로 2번 줄과 또 4번 줄에 잡습니다. 그 대신 프렛이 E플랫부터 시작합니다. 발에가. 그 다음에 이 6번 줄을 뮤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B-7 잡을 때 6번 줄을 울리면 안 돼요. 개방연이. 자, 그러면 어떻게 뮤트를 하냐. 1번 손가락 발에로 끝을 살짝 대어줍니다. 6번 줄을. 1번 손가락 끝으로 6번 줄을 대어주고 소리가 안 나도록 끝을 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이 팔이 약간 이 안쪽으로 오게끔 해서 비스듬히 되게 해서 B-7이 소리가 나도록 하나씩 쳤을 때 소리가 나도록 소리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B-7 또 여기 부분 나오죠? 잡고 칩니다. 2번 패턴으로 치딱 치지 오늘 밤 그다음 A7 D코드에서 4번 줄만 00 해놨다고 해서 4번 줄만 00 치실 필요 없어요. 6번 줄부터 5번 줄, 4번 줄까지 동시에 그냥 자신 있게 붐치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나옵니다. 드르륵 나 그대에게 터질 것 같은 그 다음에 뭐였죠? 이내 사랑은이죠? A7 잡고 그 다음에 D7 그 다음에 B 파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음악이 고조가 되는 부분이죠. 흔히 말하는 클라이막스 후렴. 그러니까 패턴을 바꿔줍니다. 3번 패턴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쿵쿵 착 치지 치지지 짝 치지로 바뀌죠. 해보면 그댈 위해서 더 분위기가 고조됐죠. 여기서 주의할 점, D7 나왔을 때 한마디에 3번 패턴을 칠때 코드가 바뀔 때 앞에서 바꿔도 되고 뒤에 업에서 바꿔도 된다. 다운, 다운, 업에서 바꿔도 되고 다운, 다운, 업, 업에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요 뒤에 업에서 바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앞에서도 바꿔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할게 없네. 잡고 나 그대에게 다시 분위기가 좀 차분해지죠. 그러니까 패턴이 다시 2번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A7 잡고 B-7 터질 것 같은 E마이너 A7
급한 음으로 해봅니다. 분위기 있나요? 힙합을 안 되시는 분들은 허밍으로 하셔도 돼요. 파트 간주가 끝난 다음에 그댈 위해서 자 여기 T7 주의하시고요. 자자자자자자 별을 따다가 나 그대에게 야, B7 음악을 마지막입니다. 이내 사랑은 자 이렇게 심플하게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왕 슬로우 고고 리듬 패턴을 적용해 보면서 이 곡을 좀 짧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나중에 이 곡을 또 더 멋들어지게 아르페지오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예제곡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